네, 첫 손님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이런 요리의 재료 이렇게 소개해 놓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양고기, 오중이끼, 양비위, 오장치, 풍현, 지솔, 가해, 주독. 오, 술 중독을 고친다네요. 술 한잔 하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51호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체인점인 곳이고요. 세트 있고, 와, 스테이크 맛있겠네요. 예전에는 요 마늘 달라 그러면 주셨는데, 요즘엔 1,000원 정도 받으시네요. 오, 훠궈, 무한리 필에, 마라샹궈에. 이제는 뭐, 많이 친숙해진 중국 음식들이, 현지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다 맛있죠? 저는 양꼬치랑 볶음면 하나 시켜봤어요. 그리고 설원 작은 거 하나 시켰지요. 기본 차림이고요. 자차이랑 땅콩, 야채무침 또 있네요. 여기에 계란 많이 넣어 먹으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는 술에도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적어 놓는 거참 좋아합니다. 최병서 씨가 요즘 아이들은 모를 텐데 모델이네요. 연태고량주 향이 너무 강해서 요즘엔 설원 종종 찾아 먹습니다. 양꼬치 먼저 나왔는데요. 방금 전까지 꿰고 계시던 거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매운 것과 안 매운 거 시켜봤는데요. 매운 것은 처음 시켜봐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본 땅콩 안주에 한잔 하겠습니다. 짠. 아. 숯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후추, 소금, 촉촉촉. 지란, 일단, 아까우니까, 요 정도만. 아, 약간 창가라서 약간 추웠는데, 수치 오니까 나스합니다. 공격 개시. 야, 바로 볶아 나왔습니다. 볶음면. 향이 굉장히 좋네요. 야, 이거 볶음면 진짜 대박입니다. 약간의 그 향나는 기름에 향유에 채소가 그냥 센불에 착 아삭아삭하게 볶아져가지고 약간 짬뽕 맛도 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꼬치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괜히 꽂아서 괜히 다시 빼먹는 걸참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해하는 편인데 양꼬치는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동글동글 돌아가는 기계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굴려가면서 구워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 진짜 만든 사람 상줘야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아, 맛있네요. 꽤 맵습니다. 꽤 매운데. 맛있습니다. 자. 야채면, 채소면을 시켰는데, 이렇게 양꼬치를 좀 얹어서 같이 먹으면 뭐, 양꼬치 볶음면이죠, 뭐. 아이고, 매.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인사를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싹싹 먹었네요. 20끼쯤 되면, 이렇게 핏물이 보여도 술에 취하면, 갖다 먹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살짝 덜 익어서 더 맛있죠. 아무튼 오늘 양꼬치 잘 먹었습니다.